자, 이제 부동산 활동은요, 이거 별로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284쪽까지 있지만 10년에 한번 정도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유가 출제는 잘안 되는데 주제는 여러 개 주제라서 뭐 하나씩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281쪽에 3번을 풀어볼까요? 부동산 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직주 분리는 도심의 환경 악화 그리고 고지가 교통의 발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공동화 현상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직주 접근은 직장과 주거지가 접근하는 현상이죠.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은 직주 분리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직주 접근의 원인은 교통의 체증이죠. 교통의 체증 또는 도심의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이 고층화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가 구배 현상은 소도시보다는 대도시를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지가 구배 현상은 소도시 지가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은 지가와 토지 이용과의 관계를 보면 지가와 토지 이용의 집약도 사이에는 환류의 원리가 적용된다. 환류는 피드백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해요. 지가가 높으면은 집약도가 높아지게 되고, 집약도가 높아지면은 다시 지가도 올라가게 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렇게 영향 주고받는 것을 이제 영어로는 피드백 하고요. 이제 한글로는 이제 환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수요 공급에도 있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고요. 가격이 결정되고요. 가격에 의해서 다시 수요 공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걸 이제 피드백 환류 원리. 저건 뭐라 그러죠? 저거는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가격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다음에 5번은 토지 이용의 집약도를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집약도를 증가시킨 요인들은 토지 부증성, 지가 상승, 경영 효율의 감소가 아니라 경영 효율의 증가죠. 그런 것들이 집약도를 증가시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시면은 나머지 중에서는 6번하고 8번만 좀 볼까요? 6번은 다음에 침입적 토지 이용을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1번 낮은 지가 수준이나 강한 흡입력 등은 침입 활동을 유발한다고 할수 있다. 이 낮은 지가 수준이나 강한 흡입력 때문에 침입 활동을 유발하는 거죠. 맞고요. 그다음에 침입이란 어떤 인구 집단 또는 토지 이용의 형태에 새로운 이질적인 수준의 것이 개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도 옳은 표현이죠. 뭐 주거 지역의 상업용이 침입을 한다거나 하는 거죠. 그다음에 침입은 확대적 침입과 축소적 침입으로 구분하는데 통상적인 침입은 축소적 침입이 아니라 확대적 침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용이 주거 지역에 침입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집약도가 높아지겠죠. 집약도가 높아지면서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확대적 침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도 연결이 되죠. 지가 수준이 낮은 곳에 침입적 이용을 함으로써 지가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정적 규제 및 원주민 저항은 침입적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다음에 8번에서는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은 집약도를 정의를 한 것이고요. 2번은 앞에서도 나왔죠. 지가 구배 현상은 소도시 지가 구조를 나타내죠. 소도시에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대도시에서는 부도심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 2번 내용이고요.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에 3번의 스프롤 현상은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의 지가 수준을 나타낸다. 이 왼쪽 페이지 1번, 2번 지문에도 스프롤 현상이 있죠. 스프롤 현상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준적 수준 이하의 주가 수준을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에 4번 조방 한계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져 순수익이 0이 되는 지점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매우 크다. 조방 한계는 이제 집약도가 낮은 상태죠. 집약도가 낮은 상태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작은 거죠.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것은 어디예요? 집약도가 높은 곳, 이 도심 쪽이죠. 도심 쪽입니다. 다음에 도시 휘촌하는 도심의 아파트가 고층화 구급받음에 따라 도심에 거주하는 소득계층이 저소득층에서 중고소득층으로 유입 대체되는 현상으로 이는 주택의 하향 여과 과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거는 이제 상향 여과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인데요. 이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출제되는 주제가 이제 부동산 관리의 부동산 관리 영역. 여기 이제 자부시 하는 게 있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자산 관리 하면은 이제 에셋이죠. 여기는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프로퍼티. 시설 관리는 이제 퍼실리티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산은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자산 관리라고 할 때는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극적 관리죠. 근데 얘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가장 소극적 관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학자는 이제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포함시키면서 요렇게 구분하는 것이 좀 적당한 구분인데 어떤 학자는 여기에다가 기업 관리를 분류를 하기도 해요. 조금 동떨어져 있는데 기업 관리를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 해서 부동산 관리 내용 하면 법경기 있죠. 법경기. 자, 여기 이제 권리 측면 주로 살펴보고요. 권리 관계를 분석한다거나 권리 관계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계약 관리, 예약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수지, 들어오는 거 수, 나가는 거 지, 수지 관리 또는 회계 관리 이런 거 하고요. 또 인력 관리가 여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에서는 위생, 설비, 보안, 보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술적 관리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출제된 부분이 이제 부동산 관리의 이제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자위혼하죠.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이것들의 장단점을 이제 좀 비교를 해야 되죠. 그 외에는 잡다한 내용들입니다. 주로 여기서 많이 출제됐고요. 임대료 산정 방법 하는 거 있죠. 임대료 산정 방법에서 총임대차, 비율임대차, 순임대차, 총임대차, 순임대차, 비율임대차 이런 거 있고요. 또 임차인 선정 기준, 임차인 선정 기준에는 주거용의 경우에는 유대성,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능 매상고, 공업용이나 사무용의 경우에는 적합성 뭐 이런 내용들. 또 유지관리 해서요. 이거는 시설 유지 관리를 말하는 거죠. 저기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 거. 예방적 유지 관리가 있고, 대응적 유지 관리가 있고, 일상적 유지 관리. 예방적 유지 관리는 사전적 관리. 요거는 사후적 관리. 요거는 정기적 관리.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 뭐, 잡다한 거. 뭐, 또 건물 생애 주의. 건물 생애 주의는 더 중요도가 낮고요. 이런 걸 다 합쳐봐야 뭐 한 10년 동안 두 문제 출제될까나 말까요. 주로 이제 여기서 출제됐으니까 요 내용들을 구별하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구별하는 것이. 일단 그 1번 문제는 여러분이 오시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3번이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관리 영역은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자산 관리가 적극적 관리로서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자산 관리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포트폴리오 관리,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관리 등이 포함된다. 맞죠? 근데 이 부동산 관리에서는 부동산의 매입 매각을 하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운영해서 부동산을 운영해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부동산을 매각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음에 3번은 시설 관리. 시설관 있는 각종 부동산 시설 운영 유지 맞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란 부동산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로서 에너지 관리, 설비 운전 및 보수 등이 포함된다. 이거는 시설 관리에 속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기업 관리란 독립된 부동산 회사의 관리나 모 기업이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부동산 관리를 말한다. 이거는 지금 기업 관리잖아요. 이게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그 보통 자가 관리가 규모가 큰 경우예요. 규모가 작은 경우예요. 작은 경우죠. 근데 그 규모가 큰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그 동기가 근무했었는데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부동산 관리팀에 있다고 했거든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본사의 부동산 관리팀에 있었는데 그 부동산 관리팀이 뭐 전국적으로 있는 부동산을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업무 영역이 자꾸 늘어나고 하면은 아예 어떻게 해요? 관리 부동산 관리팀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회사를 만드는 거죠. SK 부동산 관리회사 또는 뭐 SK 자산 관리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팀원으로 있던 직원들이 그 자회사에 가서 뭐 사장도 하고 뭐 부장도 하고 이렇게 하나 자회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SK텔레콤 부동산을 다 관리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거의 내부자 거래와 같은 거죠. 보통 그 자회사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업무 영역을 넓혀서 다른 회사 부동산도 관리하고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거죠. 지금 그룹들이 대부분 그렇게 커진 거 아닌가요? 현대건설, 현대그룹이 원래 현대건설에서 시작했죠. 현대건설 하다 보면은 뭐 자동차도 필요하고 중장비도 필요하고 막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거 차라리 우리가 만들자 한 거 아니에요. 만들어서 현대 자동차도 만들고 현대 중공업, 이거 직접 만들잖아요. 직접 만들어가지고 또 만들다 보니까 또 뭐 수출도 해요. 처음에 수출하다 보니까 남의 나라 회사 배에다가 수출하거나 뭐 이게 다른 저기에다 수출을 했다가 이제는 아예 어떻게 야 우리가 아예 현대 상선 만들자. 현대 상선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현대 물건만 수송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수송하는 거죠. 그럼 독립된 이제 아주 완전히 회사가 되는 거죠. 그냥 자회사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독립된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이 자꾸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자회사 설치했을 때, 그럴 때 뭐 부동산 관리라든가 이런 게 기업 관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도 이게 반복되고 있죠. 개념이. 기업과 니은의 기업은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거 기업은 자산 관리고요. 니은은 방금 봤던 기업 관리고요. 다음에 4번, 5번, 6번은 법경기 내용이에요. 법경기. 부동산 관리 내용이요. 자, 여기서는 그 중에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는 법경기로 나눌 수 있다. 다음에 부동산 관리 문제 중 법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건 바로 1번에 등장하죠. 인력 관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데요. 그 인력 관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정 인원 배치하는 게 인력 관리입니다.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성이 달라져서 경제적 수익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관리에 포함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있죠. 보통 도난 방지 대책은 어디에서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여기서 도난 방지 대책은 근데 토지 도난 방지는 이쪽이죠. 이쪽 토지 도난은
서류상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영역에 속하고요. 다음에 3번의 지목 변경 이런 것은 공법상의 사항이죠. 공법적인 측면에서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전부 다 법적인 측면이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6번까지가 법경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7번부터가 관리 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아서요. 여기도 문제는 가장 많습니다. 7번부터 13번까지죠.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7번 자가관리의 내용을 먼저 볼게요. 자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다. 소유자의 지시 및 통제력이 강하다. 이거 맞죠? 통제, 통합, 종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자가관리의 장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기밀 유지와 보안 유지가 양호하다. 맞죠? 다음에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인해 참모 체제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 이게 뭔 소리인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보시고요.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고 불합리하게 지출될 수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된다. 이게 틀렸죠? 이 관리비가 필요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교체 주기를 파악할 수가 없을 수 있고요.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4번 지문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3번 지문은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그 SK텔레콤에 있다는 그 이 팀에 있다는 그 친구요. 자, 그러면은 그 회사라는 게 어떤 각종 팀이 있잖아요. 무슨 팀, 무슨 팀, 무슨 팀, 부서가 있잖아요. 부서가. 근데 그 중에 부동산 관리 부서가 있어요. 여기. 그럼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있는 거죠. 여러 개 부서가 있으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이 위로 올라가는 이 통로가 좁아지겠죠. 위로 이 보통 그 조직 구조라는 게 계층 체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올라가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사적체는 심해질 수 있고요. 비효율적 인력 관리가 될 수 있고 너무 방대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팀을 부동산 관리를 어디에 맡기는 거예요? 외부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버리는 거죠. 위탁을 해버리면은 이쪽 부서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8번에 4번 지문 같은 게 나오고요. 8번에 4번 부동산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자사 참모 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7번에 3번 가시면 비효율적 인력 관리로 인해 참모 체제가 방대하고 인사 정체가 심하다. 이거는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규모가 작은 거 생각하면은 3번은 이해가 안 돼요. 규모가 큰 걸 생각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8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그 위탁 관리의 장단점이죠. 이번에는 8번은 가장 큰 단점이요. 8번에 그 위탁 관리의 가장 큰 단점이 5번이에요. 5번 위탁 관리는 관리사 또는 전문 관리 회사의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단점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장점이라면은 1번, 2번 이런 장점 있죠. 1번에 전문 업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관리 업무의 타성화가 방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3번 요거는 이제 좀 조심하고요. 관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기회비용을 고려한 전체적인 부동산 관리 비용이 많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지가 않죠. 관리 수수료는 지불해야 되지만 맡기면 나는 내 본업을 할 수 있죠. 내가 직접 하면 본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직접 하면 내가 본업을 못하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맡기면 수수료는 줘야 되지만 나는 본업을 전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비용도 고려하고 그리고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전문가한테 맡기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9번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도 마찬가지 그 중에서 12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가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그럴 수
그럴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전문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가장 큰 단점이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예, 이게 이제 혼합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이죠. 예, 이게 이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이 틀렸나요?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에도 유리하다. 이거는 자가관리의 장점에 해당하는 거죠. 종합, 통합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가관리의 장점입니다. 13번까지 마찬가지 이런 내용들이고요. 넘어가시면은 14번, 15번은 이제 건물 생애 주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16번은 이 잡다한 내용들이 이거 잡다한 내용들. 그래서 14번을 보시면은 이거 이제 한 문제 한번 풀고 지나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도는 높지는 않지만 건물의 생애 주기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이 지금 틀렸죠. 전 개발 단계 다음이 안정 단계 아니고 신축 단계죠. 전신 안노완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2번에 신축 단계에서 신축 빌딩 기능이 사전 계획과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게 틀렸습니다. 건축업자하고 작년에요. 작년에 건축업자인 수험생분이 1차를 합격했는데 수업 마치고 가는 방향이 저하고 같아서요. 막걸리 엄청 마셨거든요. 근데 막걸리 마시면서 하는 이제 건축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설계대로 안 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대, 수두룩해.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자기는 이제 좀, 주택을, 잘 지으려고 하는 편이라, 이제, 맡겨만 놓지는 않고요. 어떤 데는 이제, 철근을 이렇게 촘촘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부어서,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짓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부들이, 대충대충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제대로 잘 안 하면은 직접 올라가서 이게 이제 촘촘하게 돼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자갈이 조금 큰 게 있으면은 그게 딱 막아버리면은 이게 밑으로 안 내려가나 봐요. 이게 콘크리트가 그 밑으로 내려가야 이게 철근하고 이게 굳어질 거 이게 결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접 장화 신고 올라가서 막 발로 밟고 그러기도 한대요. 아무튼. 많이 들었는데, 뭐라 하더라, 레미콘? 레미콘 한 차가 저 단위가 있더라고, 그게. 루베라고 하던가요? 루베라 그러나요? 한 차에 몇 루베 들어간다 그러죠? 레미콘 한 차에. 하여튼, 그런 것도요, 공식이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으면은 레미콘 몇 대를 부르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그게 지을 때마다 다르대요, 그게. 지을 때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숙달된 걸 필요로 한대요. 공식하고 다르대요, 공식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잔뼈가 자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감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전공을 했잖아요. 건축학 전공하고 했는데 그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인데도 다 안 돼요. 이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고 하는 거를 다 안 돼요. 계산 안 해도. 그러니까 옛날 그 대목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이 건축물. 그런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옛날엔 설계도가 없었잖아요. 지금 같은 설계도가. 머릿속에 다 있지 않나요?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건축물들이 우리나라의 건축물들의 특징이 그 주변 배경하고 어울리게 짓잖아요. 주변 배경하고. 그래서 그 뒤에 산세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이걸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제 고향에 그 부석사 있잖아요. 부석사. 그 부석사 무량수전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참 이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 추녀가요. 이렇게 뒤에 추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날아갈 듯 이렇게 끝이. 살짝 날아갈 듯 이렇게 있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나왔어요. 거기는 추녀가 이 양쪽 끝에 추녀가
그래서 그 추녀만 받추는 기둥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많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그게 뭐 예, 주심포 양식이니 뭐 예, 뭐 팔짝 지붕 양식이니 맞배비 지붕 양식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예, 재미가 있어요. 그 주심포 양식 들어보셨나요? 주심포 양식이라는 거. 지붕 무게를 기둥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둥이 있으면 이렇게 보가 있죠. 보가. 보가 이렇게 있어요. 보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기둥 이 보를 통해서 기둥에 전달할 때 공포라는 걸 언제 공포. 그 공포라는 게 여기 보면 이렇게 톡톡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여기 근무 가면은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으면 이 기둥 위에만 공포를 얹으면 그게 주심포고요. 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여기 있죠. 예, 여기에 보이는데도 여기에 공포를 얹으면은 어는 다포 양식이에요. 포가 공포가 여러 개다 해서.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걸쳐 이게 벽이잖아. 벽. 벽체를 통해서도 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 벽체를 통해서도. 그러면 다포 양식이 되고요. 예, 주심포는 이 중간에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기둥 위에만 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여요 이게. 근데 이런 건물이 많이 없어요. 주심포 양식의 건물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보면은 다 포 양식이 사이사이에도 포가 있어요. 요거 보려면은 부석사를 가든가 아니면은 안동의 봉정사를 가야 돼요. 이 안동의 봉정사가 발견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부석사로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70년대 초반에 안동의 봉정사를 해체 복원 수리하면서 그 언제 지어졌다라는 상량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다. 이게 고려 말기에 지어진 목조 건물 해서 참 예전에는 국사를 정말 싫어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이렇게 알고 보니까 진작이 이랬으면 국사를 술을 좀 받았을 건데 제가 술을 못 받는 과목들이 몇 과목이 그게 뭐냐 이 국사 그다음에 미술 이런 것들을 술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신축 단계 그 2번 내용 그렇고요. 그다음에 3번에 안정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빌딩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빌딩의 유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신축 단계를 말하는 거죠.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유지 보존 활동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단계는 안정 단계로서 빌딩의 시설이나 구조를 일부 개조 수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자, 일부 개조 수선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을 말하는 거예요. 요 자본적 지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안정 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옳은 표현입니다. 노후 단계에서 자본적 지출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다음에 5번은 건물의 법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는 경우에 따라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길다.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가 가장 길죠.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연한이 물리적 내용 연수거든요. 보통 그 전에 철거를 하죠. 다음에 15번은 듣고 1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리자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난 것은 1번의 임대차 활동이란 부동산 관리자나 소유주가 임대 공간을 임차자에게 파는 활동을 말하며 부동산 관리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당연한 얘기죠. 뭐 임대가 되든 해야 뭐 관리를 하든 하겠죠. 다음에 임차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과의 연대성이 중요하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맞죠? 유대성 또는 연대성이고요. 그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은 비율 임대차가 일반적이다. 매장용은 비율 임대차 그리고 공업용은 뭐 순임대차 이런 얘기 있죠. 주거용은 총임대차 이렇게. 그다음에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 정박 임차인의 사전 확보 및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 정박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자리를 잡으면은 잘 옮기지 않는 임차인들이죠. 그리고 임차인 혼합하면은 상가 안에 여러 업종을 섞어란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공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비율 임대차에서 기본 임대료가 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초과 매상에 대해 10%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의 경우 당해 월에 1500만 원의 매상 수입이 발생하였다면 임대료는 150만 원이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일단 기본 1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초과액이 500만 원이잖아요. 500만 원에 10% 하면은 50만 원 해서 맞고요. 요거는 아직 한 번도 출제된 그 계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워낙 쉬우니까 요 정도 계산 문제는 하면 좋겠죠. 다음에 17번, 18번이 방금 그와 같은 계산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근데 18번에 정답 표시가 잘못됐죠. 정답 표시가 5번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3번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부동산 개발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은 이것도 좀 잡다한 내용입니다. 잡다한 내용인데 일단 1번이 좀 잡다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3번을 보시면 2번, 3번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부동산 관리의 개발의 위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든가 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있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뭐 또 부동산 개발, 민간 개발, 공영 개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내용들 있어요. 뭐 LQ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그 자주 이제 나오는 비중이 높은 거는 이제 여기 민간 개발 방식 뭐 이런 것까지입니다. 정말 정말 잡다한 게 많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는 너무 잡다해서. 그래서 지금 1번은 좀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개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부동산 개발 중 건축에 의한 개량은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축물과 같은 건조물을 세움으로써 건물 짓는 거죠. 건물 짓는 거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거는 택지 조성 사업이죠. 그래서 뒷부분하고 앞부분이 바뀌어 있어요. 뒷부분의 공간 창조와 관계되는 것은 앞으로 가야 되고요.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종시 첫마을에 온 게 2년 9개월 전이거든요. 2년 9개월 전인데 그때는 여기 첫마을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세종청사 몇 개 건물 지은 거 한 무더기 있는 거 하고요. 첫마을에 1단지부터 1단지, 2단지, 3단지 4, 5, 6, 7, 8단지까지가 7단지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 한 무더기 건물 여기 한 무더기 건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이에 정말 어떤 좀 안개 많이 낀 날 같은 때는 공상과학 만화에 그 나오는 막 이렇게 타워 크레인 올라가 있고 그런 좀 기괴한 모습의 동네였어요. 이 사이가 한 3km 돼요. 이 직선 거리가 3km 사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다 보여 이게. 근데 작년 상반기쯤인가 제가 살던 아파트 4단지에서 지금은 이제 다른 데로 옮겼지만 4단지 바로 앞에 여기가 원래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막 야산 같은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드디어 여기를 택지 공사를 하더라고요. 택지 개발. 택지 조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하천을 파는 줄 알았어요. 하천. 땅을 깊게 이렇게 파요. 저 왜 하천을 팔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천이 아니었고요. 거기에 상하수도, 광케이블, 전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도로가 돼 있어요. 도로가. 그러니까 이게 팠던 데를 이렇게 연결해서 이게 이 밑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가 돼 있다 이 소리는 뭐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택지 조성이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제일 노른자 위 자리래요. 요 자리가 여기 이제 백화점 들어오고 뭐 유흥가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거 요런 거 들어서는 데가 제일 중심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종시에 공인중개사 학원이 생기면은 여기 생긴단 말이죠. 근데 바보가 저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여기 상반기 때 분양했거든요. 여기를. 나는 자격이 되는 줄도 몰랐어. 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도 못했어요. 바보같이. 오로지 저는 여러분의 합격만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제가 돈 버는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지나간 데가 많대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집이 있으니까 자격이 안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12만도 안 됐어요. 세종시 인구가 12만도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세종시 사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거든요. 세종시 사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면은 경쟁률도 낮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20만 다 됐어요. 경쟁률도 높아졌겠죠. 바보 아니에요 이거. 한번 당첨이 되면은 다시 가입을 해서 6개월이 지나면 또 신청할 수 있대요. 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5번을 해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5번을 해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을 못한 거죠. 지난주에 들었어요. 지난주에. 아무튼 그때 하는 거 보니까 택지조성공사를 그렇게 하더라. 택지조성공사 도로가 만들어 아스팔트가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는 이미 모든 조성공사는 끝났어요. 이제 건물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공간 창조죠. 그래서 1번이 지금 바뀌어 있어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개발 주체는요. 공공 주체는 1섹터고요. 사적 주체는 2섹터고요. 공사 기업 이런 게 아니라 민관 합동 개발이죠. 제3섹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개발 주체는 1섹터, 2섹터, 3섹터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무형 유형 개발 나오고 있죠. 그거는 무형 개발은 물리적 형성의 형상의 변형이었고요. 유형 개발은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있고요. 이 두 개를 합하면은 복합 개발이 되죠. 무형 개발, 유형 개발, 복합 개발 이렇게. 아무튼 그 무형적 개발은 유형적 개발의 용도적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해. 이거 말도 안 되죠. 별개 개념이고요. 복합 개발 요거는 맞는 말이죠. 복합 개발은 유무형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발로 신도시 개발, 주택단지 및 주택건설 형태로 나타난. 보통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은 복합 개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 개발은 직접적으로 토지의 물리적 형 변형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농지 전용 허가 이건 무형이죠. 무형. 그리고 만약에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 해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러면은 이용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이용 가치는 높아지는데 물리적 형상의 변형이 없죠. 심지어는 이런 것도 무형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2번, 3번 중에는 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틀린 것은 1번, 개발의 위험에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등이 있으며 개발업자는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은 비용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흡수 분석을 할 수 있다. 흡수 분석 이제 그 밑에 흡수율이나 흡수 기간 분석 있죠. 그 밑에 3번의 흡수율이란 흡수율 분석이란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 동안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흡수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용 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5번이 틀렸네요.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착수 전 또는 초기에 매수자를 확보하면 시장 위험은 감소하고 수익은 높아진다. 시장 위험이 감소하는 만큼 수익은 낮아지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4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자, 5번을 풀어드리는데 6번은 좀 중요도가 낮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5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게 GCC 타투죠. 지역 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그리고 GCC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을 경제성 분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GCC 타투 중에서 지금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에요.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이거는 수급 상황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급.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없으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번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 결정은 어디서 하나요? 이 밑에서 하죠. 경제성 분석에서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익성을 파악해서요. 수익성 분석. 예,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서 이쪽에다가 제공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2번은 시장 분석은 특정 용도에 어떠한 부지가 적합한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는요, 입지론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입지론의 관점에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입지론. 근데 3번은 뭐예요? 적지론입니다. 적지론. 그러니까 특정 부지에 어떤 용도가 적당한가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시장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저런 목적으로 시장 분석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5번 지문처럼 시장 분석은 주어진 자본을 투자할 대안을 찾는 투자자를 위해 수행되기도 합니다. 시장 분석이. 다음에 4번은요. 시장 분석은 개발 사업의 채택 가능성 및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여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이게 틀렸죠. 최종적인 투자 결정하는 것, 수익성과 최종적인 투자 결정하는 것은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채택 가능성은 시장 분석에서 하기도 합니다. 채택 가능성은 시장 분석의 내용이긴 하지만 뒤에 수익성 또는 투자 결정 이런 것들은 뒤에 경제성에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타당성 분석 있죠. 타당성 분석에서 하는 것이 바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성 분석. 그리고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거죠. 이걸 이 수익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현금 수지를 측정하고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에 그 나머지는 6번은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자, 이 7번은 이제 위험 시장 위험 분석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다 이게 GCC 타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몇 개를 좀 풀어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8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부동산 분석에 대한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성 분석은 시장 지역 내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이 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을 분석 예측하는 작업이다. 이거 모든 부동산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결정 요인에는 인구, 고용, 소득 이런 거 하는 것은 지역 경제 분석입니다. 시장성 분석이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시장 지역의 범위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고요. 다음에 시장 분석은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해 특정 개발 사업에 대하여 개발업자가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적 이건 앞에서 했죠. 그냥 특정 개발 이렇게 하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정보 제공은 시장 분석이 하고요. 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대상 부동산이나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게 지금 옳은 표현인데요. 시장성 분석을 한다라고 할 때는 대상 개발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대상 개발 사업.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대상 개발 부동산이라든가 대상 부동산 거기에 맞춰서 이게 매매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거든요. 매매 임대 가능성. 또는 이제 분양이죠. 분양. 분양 또는 임대 가능성. 요거를 경쟁력 분석이라고 하는 경쟁력. 요걸 분석하는 거. 요걸 경쟁력 분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5번은 타당성 분석은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의 자금을 유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수익성. 타당성 분석은 키워드가 수익성이에요.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런 수익성을 분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 분석은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경제성 분석 안에도 수익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11번을 하나 더 풀고요. 그 11번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시장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투자 결정을 한다. 맞죠?
다음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 지표를 분석한다. 맞죠? 총량적 지표 분석하는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에서는 공급 부동산을 차별화하고 수요층을 세분화하여 특정 부동산에 대한 부분 시장의 상황을 분석한다. 자, 수요층은 세분화한다 그러죠. 공급 부동산은 차별한다 그러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하는 것은 시장 분석이죠.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은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이고요. 타당성 분석은 수익성. 다음에 12번에서는요. 그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했죠. 근데 이 경제성 분석은 이게 얘네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측정하고 투자 분석 기법 적용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 결정. 투자 분석은 결정하는 최종 결정하는 거죠. 예, 이런 내용과 관련되는 것은 좀 1번 관련되죠. 비용 추계 현금 수지 측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시장 가치 투자 가치 의사 결정할 때는 시장 가치가 투자 가치보다 작으면 결정하고 투자 가치가 채택하고 투자 가치가 작으면 기각하고 이렇게 의사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의 수요 공급 분석은 시장 분석이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및 수령가법 여기죠. 투자 분석 기법에 있죠.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현금 수지 측정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은 다 경제성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13번은 이제 여러분이 와주시고요. 좀 쉬고 14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